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계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10월 말쯤 되면 자 이재명의 이 선거법과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자 이재명의 이 권위나 이런 위치가 급속하게 추락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나오게 될 위증교사 여기서는 또 이재명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증교사는 한 40%가 법정 구속형이고 이 위증교사가 아주 악질이고 그리고 이게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40% 정도가 법정 구속형이고 그 38% 정도가 징역형의 이 집행유예라고 하니까 전체 한 78%, 약 8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법정 구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올 10월 달에 지금 이 선거법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이고 저 김문기 몰랐다 또는 백현동에서 박근혜 정부 지시로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해줬다 이런 게 전부 다 거짓말로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이 되고 무엇보다도 여기 위증교사에서는 자 이재명 관련해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 자 그래서 이 10월 달에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소요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이재명의 대대적인 소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자 장외 투쟁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타도 자 이렇게 할 때 자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진압을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미리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계속해서 계엄한다 이렇게 가지고 자 군 이 체계상으로 누구를 거명하면서 자 여기 누가 지휘하고 있고 이 부대는 누가 지휘하고 이래 가지고 아예 겁을 줘 가지고 계엄령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는 것 자기 인생 전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감옥에 가면 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합쳐보면 지금 이재명은 70년 80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인생 끝이 나고 정치 생명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밖에서 온갖 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장외 집회 소요 사태 자 이런 것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럴 때 계엄군이 나타나가지고 진압할까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이런 집회는 군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경찰 병력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지금 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앞에 재판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조국 재판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법원에서는 증인이나 이런 뭐 참고인 이런 게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그 1심과 2심에서 다 심리를 한 걸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자 말하자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된 순서로 오는데 자 이거를 보면 조희연과 조국 차이가 한 20일 정도 난다고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서정욱 변호사와 이 송국건 평론가가 지금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 조국 사건도 이제 10월 말쯤 늦어도 11월쯤 되면 10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희연이 얼마 전에 판결 났는데 그로부터 20일 또는 한 30일 그러니까 늦어도 10월 말경에 조국 판결이 난다. 그러니까 이 조국 판결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이지 징역 2년형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법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국이 바로 그때 이 징역이 선고되면 바로 그 배지가 날아나게 되고 그래서 조국은 바로 구속이 됩니다. 조국은 지금 구속을 대비해서 자 이런 아주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그야말로 타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과 조국 나란히 지금 구속되거나 배지가 달아나는 자 이렇게 때문에 지금 조국과 이재명이 만나갖고 뭔가 이렇게 방탄 동맹을 함께 맺고 있다. 거기에 문재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세력들까지 전체 다 했어. 그래서 10월달에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 지금 그동안 이재명이 믿어왔던 것은 지금 이 부장판사들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런데 이게 김명수 퀴즈라고 불리는데 이 한성진은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치고는 굉장하게 좀 부드러운
이념 성향이 좀 약한 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정교사는 김동현 부장판사. 이게 이 위정교사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걸 김동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이 김동현은 운동권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잡을 수 있는 이 비책이 바로 이 부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같이 이 재판을 하게 되는 재판을 배석판사가 있는데 그게 선거법원 이학인 박명, 이 두 사람입니다. 이학인 박명. 과거 같으면, 자, 이 부장판사가 밑에 있는, 자, 그 배석판사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학인만 하더라도 지금, 이 법조 경력이 12년 정도 되고, 박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위정교사도 지금 이 배석판사가 안근홍, 김태형, 이 두 명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자, 이게 지금은 과거에는 부장판사가 밑에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거기서 판결문도 쓰고 다 결정하는데 지금도 판결문은 여기에 있는 주심이 합니다. 배석판사 중에 한 사람은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은 거기 쓰고 그리고 형량을 정할 때 맨 처음에 이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구속이면, 자, 이게 지금 법정 구속이냐 아니면, 나중에 풀어주고 나중에 지금 구속을 할 것이냐 이거 문제. 그리고 형을 정할 때 지금 징역형이냐 또는 집행유예냐, 그 다음에 징역 1년이냐 3년이냐, 징역 5년이냐 10년이냐, 이거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것은 지금 배석판사와 주심, 그러니까 배석판사와 부장판사가 똑같은 지분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n분의 1로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과거 같으면 이 도제식으로 해서 판사 밑에 있는 후배들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배석판사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 이 법,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를 한 뒤에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 되면서 더욱더 자, 판사가 개해지니까 그래서 바로 경험한 게 아니라 로스쿨에 들어가, 아니 그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로서 경력을 4년, 5년 쌓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재명 선거법 관련해서 이학인 그리고 박명 이 두 사람의 판사는 각각 12년, 13년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10년 이상. 마찬가지로 안근홍, 김태형 이 위정조사인데 여기에 배석판사도 1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심과 비슷한 대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최근에 한 3일 전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자, 창원지법에서 이 합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이 배석판사하고 다투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석판사가 판결문을 적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마다 빈칸을 떼어놓고 요거는 부장판사가 해라. 이러니까 여기 부장판사가 자, 여기에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배석판사가 오히려 자, 사건 기록부터 좀 봐라. 부장판사 보고. 그래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가 형량과 징역과 이런 것이 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투표로 한다고 합니다. 투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 이 김명수 퀴즈라고 해서 그동안 한성진, 김동현을 믿었지만 이게 지금 다 나가려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명운을 가리게 될 사람은 바로 이학인 박명, 그리고 안근홍, 김태형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뭐 유리한 재판을 하여놓고 평생 자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월경에 지금 자기의 징역형, 자, 또는,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는 대규모 소요사태.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주변에서 섀도 캐비넷, 그래서 정성호 등등에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집권을 하기 위해서 뭐 집권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섀도 캐비넷을 만드는 것도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 하는 건데 그게 이재명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은근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에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다 하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여야 야당 의원들 자, 이게 조국당이나 또는 여기 이 민주당, 거기다 심지어 진보당까지 탄핵연대를 만들었습니다. 탄핵연대.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 둘씩 지금 조직화되거나 기구화돼가지고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10월 달에 지금 조국도 구속되고, 이재명도 배지가 달아나고,
거기다가 10월 달에는 또 11월 달이 되면 자, 이 황운하가 또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그러니까 황운하가 지금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황운하가. 황운하가 1심에서 징역 3년이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울산 선거 개입.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당도 비상이고 이재명도 비상이고. 그러니까 10월 달 되면은 대규모 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마구 흔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자꾸 흔들고 있고 또 뭐 있다 또 뭐 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보고 자 뭐 이 활동하는 거 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뭐 검은 돈 비자금이 있다 이런 썰도 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골이라고 보여지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자 그래서 급박하고, 그래서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히고 최민희를 과방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국을 대혼란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김문수, 지금 이진숙,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신원식 아주 강한 우파 세력들을 캐비넷 안에 내각 안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월달 추석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이냐 구속이냐, 자 탄핵이냐 구속이냐 이걸 놓고 자 이재명과 조국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간의 대회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